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상권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자, 이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거기 보시면 이제 14번 그 문제에서 5번 지문에 보시면 이거는 자주 쓰는 지문은 아니에요. 허프는 상권 분석에서 결정론적인 접근보다는 확률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는 얘기죠. 일단 레일리하고 그 컨버스의 모형은 결정론적인 모델이에요. 중간에 두 개의 도시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도시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서 쇼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건 왜 그러냐면 레일리가 그 이론을 발표할 때가 1920년대란 말이죠. 그때는 교통이 발달하기가 전의 형태니까 그래서 주변에 조금 더 나가면 큰 도시가 있더라도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원거리까지 나가기는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 쪽에서만 쇼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결정론적인 모델인데 허프의 모형은 대도시 안에는 점포가 어떻게 돼요? 최대 7개까지의 점포가 존재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이 있죠. 예, 그거는 경쟁 점포의 수와 그 다음에 점포의 면적이 있죠. 그 크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틀리겠죠.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해서 확률론적인 사고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자주 쓰는 지문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3번 지문에 가면요. 상권 획정을 위한 접근법으로는 공간 독점 접근법이 있고요. 시장 침투 접근법이 있고 분산 시장 접근법이 있죠. 근데 고급 가구점 같은 경우는 뭐가? 분산 시장 접근법이 유리하다라고 해놓은 거죠. 그러면 자, 거기 나와 있는 공간 독점 접근법 있죠. 그거는 어디에 주로 쓴다고 그랬어요? 제목을 보세요. 자, 거기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면허가 있어야 돼요. 면허가 없으면은 거기서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면허가 있는 면허를 따는 업체에서는 그 공간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반경 2km 내에는 다른 점포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거리 제한을 두게 되면 이 공간 자체는 독점적으로 상권을 확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주유소가 거리 제한이 있었다고요. 반경 2km 내에는 또 다른 주유소가 못 들어섰다고요. 그럼 그 2km 공간 내에서는 특정한 주유소가 이 공간을 독점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공간 독점 접근법. 네. 그다음에 시장 침투 접근법이 있죠. 이게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요거는 상권의 중첩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을 때요. 전철역이 있을 때 여기 A라는 편의점이 하나 들어섰어요. 그럼 얘는 이 반경이 다 자기 상권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B라는 편의점이 또 들어섰어요. 그럼 얘도 이게 자기 상권이라고 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C라는 점포가 들어섰으면 여기도 자기 상권이라고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상권이 중첩이 돼야 안 돼요. 중첩이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점이 있죠. 예, 상점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상권의 범위를 측정할 때는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권의 뭐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중첩, 겹친다는 얘기죠. 이게 그 다음에 분산시장 접근법 있죠. 이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거 요거는 수요 계층이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급 가구점이 있죠. 여기는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의 숫자가 어떻게 돼?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상권이 연속 이어져 있지를 못하는 거죠. 분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설명할 때 뭐 얘기했냐면 강남 논현동에 가구 거리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수입 이태리제 대리석 침대 있죠. 침대 하나에 한 2억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정도로 수요할 수 있는 계층이 있죠. 네, 거기에만 그런 점포가 들어올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 수업할 때 또 뭐 얘기했냐면요. 상품에 대한 구입 빈도 있죠.
구입 빈도가 낮은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의 상권의 규모는 커요, 작아요? 어? 빨리 크다고 얘기해 줘. 생각해 보세요. 구입 빈도가 낮죠. 그러면 자, 선택을 해 보세요. 과일하고 야채하고 우유 있죠. 구입 빈도 어때요? 잦죠. 그러니까 이건 동네 장사라고요. 이게 상권의 범위가 크지 않아도 되죠. 동네 사람들 대상으로 장사해도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의류나 가구나 가전 같은 경우는 자주 구매하는 상품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할 때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상권의 범위가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만 매출이 발생할 거 아니겠어요? 김석 이해 돼? 그래서 거기 14번 문제 보시면 2번 지문에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가 작다라고 그랬죠. 그럼 걔가 틀린 거죠. 상권의 규모가 커야겠죠. 그렇죠? 뭐 어떻게? 선택지가 많아갖고? 자, 생각해 보라고. 얘네 매일 사거나 매일 바꿔?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게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생각해 보라고. 여기 만약에 내가 점포관 했을 때 여기 주변에 백가구 있어. 백가구에서 의류나 가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지? 매일같이 매일 몇 명이나 나오겠어? 많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최소한 한 만 가구를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돌아가면서 한 번씩 사주더라도 기본 매출이 발생할 거 아니겠어? 어? 이해하겠어?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 확실하게. 용어를 확실하게 이해하지만 나중에 유사한 지문이 나오더라도 틀리질 않는다고. 어? 그러니까 컨디션 좋을 때 맞추고 컨디션 안 좋으면 틀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어? 1년 내내 컨디션 안 좋으면 난리 날 거 아니겠어? 그거.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에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이 있죠. 예, 거기 보면 중심지라고 해놨죠. 각종 재화와 서비스 공급 기능이 집중이 돼서 배후지에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역이라고 해놨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대전 광역시가 있어요. 그럼 인근에 뭐가 있어요? 세종시도 있고. 옥천이 여기 주변에 있나요? 옥천군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여기 백화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백화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기 모두 웬만한 길이 다 여기 집중이 돼 있잖아요. 이게 주변 배후지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중심지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세종시는 주변에 있는 조치원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서비스 기능이 발달되어 있으면 얘도 얘네보다는 규모가 작은 주변에 이렇게 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저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도달 범위라고 해놨죠.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인 한계로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1이 되는 지점이라고 그랬죠. 그게 1이 아니라 0이 되는 지점이에요. 거기를 벗어나게 되면요, 더 이상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때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서 백화점이 들어서서 백화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러면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교통비용을 지불하고서까지도 구매할 수 있는 그 공간의 한계 있죠. 거기를 벗어나면 더 이상은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범위를 도달 범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달 범위. 그렇다고 해서 저기 진주에서 여기가 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차라리 부산으로 가거나 어디로 가거나 이렇게 가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느 정도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될 때 한계적인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까지가 도달 범위라는 거예요. 수요가 0이 되는 지점. 더 이상. 그리고 최소 요구치라는 건요,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백화점이 있잖아요. 백화점.
예, 백화점이 있을 때 백화점이 하나 들어서려고 그러면 고객 인구가 50만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면 요 주변 여기 있는 배후지까지 다 합쳐서 50만 이상이 됐을 때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 수준이 있죠. 그걸 우리가 최소 요구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최소 요구 범위는 판매자가 정상 이윤을 얻는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하는 경계까지의 거리 있죠. 그게 최소 요구 범위예요. 그 얘기는 여기가 아니더라도요. 여기 있는 대전광역시 인구가 100만 원 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고객까지만은 수요를 충족을 시켜줘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벗어나는 공간에서도 수요가 온다 그러면 그만큼의 추가적인 이윤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자, 그다음에 그 16번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풀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거 작년에 그 이론 쉽게 준 거예요. 간단하게. 예전에 나왔던 정도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게끔. 올해는 뭐 또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대비를 조금 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17번 문제가 있죠. 아, 요거는 계산 요건이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있죠.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있죠. 유인력은 도시의 어디에 비례해요? 크기. 거리의 제곱에 뭐 한다? 우리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하면 제일 먼저 적어주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근데 이걸 바꿔서 냈으니. 그죠? 간단한 요건이죠. 자, 그러면 유인력의 크기는 그냥 요 식을 대입하면 되죠. 그죠? A 도시에 대한 유인력이 있죠. 똑같이 거리에 대한 제곱이고요. 인구의 크기로 측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B도시의 유인력도 똑같이 계산하는 거죠. 근데 전체에서 A도시의 유인력의 크기 있죠.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A 플러스 B분의 B 두 개를 다 구해서 A의 유인력 구하고 B의 유인력 구했죠. 네, 그럼 A, B의 합계분에서 A를 구하라고 그러면 A, B를 구하라면 B 이렇게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는 조건을 다 준 거예요. A 도시의 인구가 몇만이에요? 그럼 여기 조건은 뭐냐면 A 도시가 있고요. 예, 중간에 보게 되면은 C 도시가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의 거리가 10km. 그 다음에 B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 5킬로. 근데 얘는 인구가 몇만? 40만. 여기는 인구가 몇만? 10만. 이렇게 준 거죠. 그러면 얘가 10킬로인데 10의 제곱이니까 100이죠. 예. 그러면 공득이 없어지죠. 그럼 4000이죠. 그 다음에 얘는 인구가 10만이잖아요. 근데 거리가 5킬로죠. 5의 제곱이면 25죠. 나누면 얘도 4000 나오죠. 그죠? 예. 그러면 A, B를 더하면 얼마예요? 4,000분의 4,000이니까 4,000 플러스 4 중에 8,000이죠. 분의 4,000이니까 8분의 4니까 0.5. 그러니까 몇 프로겠어요? 50%. 그러면 여기 C 도시의 인구가 몇 만이에요? 그 5만 중에서 반반이니까 1로 2만 5천, 2만 5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지문 안에서 반반 있죠. 50%. 50%를 표시하는 거는 3번 지문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비례식을 대입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크기하고 거리 있죠. 예. 그러면 A가 있고 뭐가 있어요? 얘 인구 40만이죠. 얘 인구 몇 만이에요? 그러면 얘가 4배 크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거리가 10km죠. 얘가 5km죠. 그러면 얘가 얘보다 두 배 멀잖아요. 두 배 먼데 거리의 제곱이니까 네 배 먼 거예요. 그러면 4대 1이 4대 1이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대로 내렸으면. 그러면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4대 4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8분의 4와 8분의 4라 눌리죠. 4대 4니까. 그러면 50대 50이잖아요. 그럼 반반씩 가는 거죠. 그러면 요 비례식의 논리는 뭐냐면 이건 계산기 안 써도 돼요. 이건 계산기 써야 돼요. 그 차이점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18번이라고 해놨죠. 자, 거기 보면 A 도시하고 B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 도시가 있죠. 그죠? 그러면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고 C 도시가 있을 때 A 도시 인구는 몇만이에요? 5만이에요. B 도시의 인구는 10만이에요. 그죠? 거리를 보게 되면은 A 도시로부터는 5km. 그죠? B 도시까지는 몇 킬로? 그러면 다 또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A 도시의 유인력을 구하려고 그러면요. 거리의 제곱에 대한 뭐 인구. B도 마찬가지죠. 그럼 A 도시는 인구가 몇 만이에요? 5만. 몇 킬로? 5의 제곱이면 25죠. 그럼 얼마겠어요? 2000 나오겠죠. 얘는 인구가 얼마예요? 10만이죠. 10km죠. 10의 제곱이면 100이죠. 그럼 얘는 1000 나오죠. 그죠? 그러면 전체 합하면 3000이잖아요. 3000분의 A 도시로 2000이죠. 그러니까 3분의 2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1로 3000분의 1000이죠. 이거는 B 도시고 이거는 뭐가 돼요? A. 근데 C 도시의 인구가 몇만이에요? 예. 그 3만 중에 3분의 2니까 2만 명이 A 도시로 가고 만 명이 어느 도시로? B 도시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비례식으로 하면요. 크기가 있고 뭐가 있어요? A 도시 인구가 몇 만이에요? B 도시는 10만이죠. 그러면은 B 도시가 A 도시보다 두 배 크죠. 예. 네, 그럼 거리를 보게 되면 얘 5km죠. 얘는 몇 킬로? 그럼 얘가 두 배 멀죠. 근데 거리의 제곱이니까 네 배 먼 거죠. 그러면 1대 2가 1대 4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항, 외항 곱하면 4대 2가 나오죠. 4대 2가 되면 6분의 4와 6분의 2가 나오죠. 그러면 결국 약분하면 3분의 2와 3분의 1이 나오죠. 똑같은 케이스죠. 자, 그 다음에 19번에 가보시게 되면은요, 119페이지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적용할 때 또 계산 문제 있죠. 근데 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크게 집착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지금 요건이 다 틀리잖아요. 똑같은 배열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일 처음에 풀었던 게 가장 간편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조금 조금씩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9번에 보시게 되면요. A 도시가 있는데 인구가 만 명이래요. 그죠? B 도시가 있는데 인구가 몇 명? 5천 명이 있다 이렇게 해놨죠. 예. 그리고 사이에 인구 9천 명에 신도시 뭐가 들어가 있어요? C가 들어가 있어요. 얘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까지의 거리는 1km고요. 여기까지의 거리는 몇 km래요? 2km. 그리고 여기가 9,000명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걸 또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인구가 몇 만이에요? 만이잖아요. 만이고 1km잖아요. 1의 제곱이면 1이죠. 그럼 얘는 만 나오죠. 자, B를 계산하게 되면 B는 5,000명이죠. 몇 킬로예요? 2의 제곱이면 4죠. 그러면 얘가 1250이 나온다고요. 예. 네, 그러면 A, B를 합하게 되죠. 예. 네, 그러면 이렇게 나가죠. 얘는 11250분의 만이죠. 이거 계산하면요. 0.8889 뭐 이렇게 떨어져요. 계산하면 그럼 9000명 대비 이 수치를 곱하면은 8000 나와요. 근데 B를 계산하잖아요. B를 계산하게 되면 얘가 1250이죠.
그러면 11,250에 대한 1250 하면요. 0.11111 이렇게 떨어져요. 그죠? 그러면 9000 곱하기 0.111 하게 되면 1000명 나온다고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또 비례식으로 해보잖아요. 자, 그러면 A가 있고 뭐가 있어요? A가 만 명이고 B가 5000명이죠. 그럼 A가 B보다 두 배 크죠. 그렇잖아요. 거리는 얘가 1km죠. 얘가 몇 km예요? 그러면 얘가 두 배 먼데 거리의 제곱이니까 네 배 멀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내렸으면은 2대 1이 1대 4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양 외양 하면은 4 곱하기 2 하면은 8 나오죠. 8대 1이죠. 그러면 9분의 8과 9분의 1이잖아요. 그럼 9천 명 중에 8천 명이 A 도시로, 1천 명이 어디 도시로? B 도시로 가겠죠. 그렇죠? 자, 이게 안 되면 그냥 단순하게도 이렇게 대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계산이 안 된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알라 그러면 예전에 학창시절에 배웠던 비례식 하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분수로 바꿔서 표시할 수도 있는 거. 그죠? 분수를 또 비례식으로 바꿔서도 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주 오래전에 배운 거죠. 근데 교문을 나선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까먹는 거죠. 점점 더 나이를 먹어가면서 수학을 쓸 일이 없어요. 모든 걸 계산기가 대체해주고. 그죠? 웬만한 건 암산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본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이라든가 내는 세금이나 이런 거 암산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 강의실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뭐 하나 계산하자 그러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희한한 거죠. 그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좀 낮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모든 거 다 잘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잔소리 할 필요도 없죠. 그렇잖아요? 믿고 맡기면 되죠.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예전엔 저도 그랬었어요. 성인분들이니까 얼마나 알아서 잘 할까 믿고 맡기자. 믿는 도깨 발등 무진장이 지켜봤다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험이 임박하면 난리들을 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지금서부터 열심히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인구 10만 명의 도시 인근에 대형 할인점이 두 개가 있어요. 다음 자료에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대형 할인점 A의 시장 점유율 및 이용객 수를 물어봤죠. 허프 모형을 토대로 뭐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시장 점유율이라든가요. 점포에 매상고 있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시장 점유율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개별 점포의 효용을 구해야 돼요. 개별 점포의 효용은요, 여기가 거리인데, 여기는 거리에 따른 뭐라고 그랬어요? 마찰 개수고요, 여기가 매장 면적을 준다 그랬죠. 근데 마찰 개수를 따로 구하는 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에게 시험에서는 통상 2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거리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허프는 시간과 거리는 비례한다라는 논리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걸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 시간으로 대입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분으로 바꿔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5km를 5분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특정한 점포에 뭐를 구하려고 그러면요. 네, 시장 점유율을 구하려고 그러면요. 그 도시 내에 있는 개별 점포의 효용이 있죠. 이게 원래 앞에 이렇게 시그마 쓰거든요. 시그마가 이게 합이란 뜻이에요. 개별 점포의 효용이 합인데 이게 시그마 보고 쓰면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효용의 합계분에 특정 점포의 효용이 있죠. 이걸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개별 점포의 효용을 봤을 때 거기 보시면은 자 A 할인점이 있고 B 할인점이 있죠. A는 매장 면적이 얼마예요? 5천이잖아요. 1kg죠. 네. 마찰 개수를 2를 줬죠. 네. 그럼 1의 제곱이니까 1이잖아요. 그럼 얘 5천이죠. B는 매장 면적이 2만이죠. 2kg죠. 4죠. 그럼 얘도 5천이죠. 그러면 다 구한 거죠. 뭐. 그죠? 어, 그러면 두 개 합하면 5천분의 5천 분의 5천이니까. 그죠? A의 시장점유율 물어봤죠. 50%죠.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인구 10만 명 중에서 70%만 할인점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10만의 70%면 7만이죠. 7만의 절반이니까 3만 5천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뒤로 넘어가셔서 21번 문제 한번 봐보시면 21번 이거는요. 자, 이 해설하고 이게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대개 가셔서 인강을 한번 볼 때 지금은 설명을 한번 듣고 예, 그다음에 가서 한번 자기가 대입해서 한번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숫자가 떨어지는지 이렇게. 그리고 거기 21번 보시면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거기 할인점 A가 있죠. 예? A. A의 매장 면적이 얼마예요? 거리가 몇 킬로예요? 10이죠. 그럼 10의 제곱이면 100이죠. 그러면 얘 50 나오겠죠. B 매장 면적이 2만이죠. 거리가 20km죠. 20의 제곱이면 400이죠. 얘 나누면 50이죠. 그러면 얘하고 비교해 보세요. 5천 5천 같잖아요. 2만 2만 같죠. 1에서 0 하나만 더 붙여준 거예요. 이거. 에? 그러면 이거 뭐 계산 하나 많아. 이거잖아요. 100분의 50. 그럼 50%죠. 그죠? 근데 C도시의 인구가 30만이죠. 근데 30만 중에 몇 프로만 할인점을 이용한대요? 60%. 30만의 60%면. 18만의 절반이면. 9만이 답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나온 다음에 2년을 얘가 쉰 거예요. 허프 모형이. 그리고 레일리의 모형이 두 번 나온 거예요. 연속으로.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 기조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계산 문제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개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아마 기조의 변화를 초래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요. 그 밑에 22번 문제 있죠. 허프 모형이죠. 자, 거기 보면 쇼핑센터 A가 있고 뭐가 있어요? B가 있잖아요. 쇼핑센터 1이 있죠. 1하고 2가 있으니까 뭐 똑같은 경우로. 자, 그러면 쇼핑센터 1의 매장 면적이 얼마예요? 1000이죠. 자, 시간과 거리는 비례하니까. 그죠? 5에 대한 제곱으로 봐야겠죠? 그럼 25. 그럼 얘가 얼마 나오겠어요? 40 나오죠. 그러면 자, 2를 보게 되면 매장 면적 역시 1000이죠. 거리가 몇 킬로? 10킬로. 100이죠. 그럼 얘 얼마 나오겠어요? 10 나오죠.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분의 1을 물어봤으면 50분의 40이죠. 5분의 4니까 80%라고요. 그죠? 그러면 인구 1000명 중에서 1로 몇 명 간다는 거예요? 800명, 800명. 80%니까 800일 거 아니에요. 에? 거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거주지 A 지역이 인구가 1000명이라는 거예요. 거기 거주지 A에서 쇼핑센터 1의 이용객 수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럼 80%가 이용하니까 1000명의 80%는 얼마예요? 800이잖아요. 800. 그렇죠? 그래서 허프 모형에서 기존에 나왔던 애 중에서 얘만 유일하게 80%를 줬고 나머지는 다 50% 줬어요. 50%. 그리고 저희가 뭐라고 그랬냐면 들어가서 혹시 모르면 50% 기준에서 찍어라. 네,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연속으로 두 번 나오고 난 다음에 패턴이 바뀌어가지고요. 122페이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무용이 밖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 학생분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이거 뭐 50대 50이고 이거 무진장하게 간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맨날 점포를 몇 개 줬어요. 그러다가 23번은 점포를 3개를 준 거예요. 응, 3개를. 근데 이것만 주고 끝난 게 아니라 매상고도 구하라는 거예요. 추정 매출액도. 그렇죠? 응, 그러면서 지금까지 배열과 또 조금 틀린 거예요. 그러더니 할인점 A 있죠? 얘 매장 면적이 얼마예요? 거리가 몇 킬로예요? 아, 몇 킬로? 5의 제곱이면 25죠? 그럼 얘 20 나와요. 그죠? 자, B는 매장 면적이 300이죠? 거리가 10km죠? 10의 제곱이면 100이죠? 그럼 얘 3 나와요. 근데 C를 보게 되면 C는 매장 면적이 450이죠? 450인데 거리가 15km죠? 15의 제곱하면 225 나와요. 그럼 얘가 2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산하고는 수치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좀 다르잖아요. 근데 A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개를 다 합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25죠? 분의 20이잖아요. 25분의 20이면 80%라고요. 0.8. 그죠? 그러면 A의 시장 점유율이 몇 프로라는 거예요? 80%. 그런데 거기 X지역의 현재 주민이 4,000명이죠? 예, 4,000명인데 월 35만원씩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4,000명 곱하기 35 하면은 얼마 나오겠어요? 14억인가 나온다고요. 14억 대비 얘 시장 점유율이 80%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매출액이 14억에 대한 80%니까 11억 2천만 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은 맨날 요 시장 점유율 구하는 것만 해봤다가 갑자기 이것까지 구하라고 그러니까 당황한 거죠. 얘는 또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 인간이 이거는 안 가르쳐줬는데 안 가르치면 뭘 안 가르쳐줘 다 해본 거죠. 이걸로 해서 여기가 이렇게 시장 점유율 구한 다음에 1인당 지출 가능 금액이 만 원이라고 주어지게 되면 시장 점유율 그대로 곱하면 나온다고. 근데 실전에 가서 이렇게 나오면 실상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익숙한 패턴이 아니면. 그래서 그때도 그랬던 거예요. 학생분들이 허프 모형을 쉽게 생각했거든요. 레일리보다도. 허프 나오니까 덤볐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 할인점이 3개씩이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웬 금액까지 있는 거예요. 내용을 다시 들여다봤더니 월 추정 매출액까지 구하라고 한 거죠. 이거 변형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변형해서 물어보는 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50대 50으로 거의 뭐 암산수순으로 계산할 수 있는 유형이 아니고서는 일단은 건들지 않는 게 낫다는 얘기죠. 일단은 이게 잘 될 것 같으면요 뭐 선생님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24번을 가시게 되면요 거기서부터 이제 지대론의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지대론에 대한 문제를 부딪혔을 때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대 알고 있는 지대 뭐 있어 김총과 농업지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무슨 농업지대를 하고 있어 지대로 물어보고 있는데 어? 아, 일단 지대론에서요. 시험상에서 작년까지 예, 활용했던 게 이제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오지선다로 하게 되면요. 통상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다가 작년에 얘가
지문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전용 수입하고 경제지대 있죠. 예, 그거 구별하라는 거. 이 정도는 알아둬야 돼요. 이 정도는.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이 있죠. 예, 그거는 이제 알아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대 발생 원인까지 물어보는 건 여기까지예요. 여기는 주로 지대 발생 원인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는 입찰 지대라는 게 뭐냐? 준 지대라는 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경제 지대하고 전용 수입은 구별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정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패턴이. 그러니까 위에 거 세 가지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대 발생 원인에 기초해서. 리카도의 차익 지대에서 지대 발생 원인은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127페이지 가보세요. 127페이지. 자, 문제 25번 있죠.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을 때 1번 지문에 보면 차액 지대설에서는 토지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게 되며 수학체감의 법칙을 전제한다라고 해놨죠. 그 밑에 26번에 가면 1번 지문에 리카도는 토지 비옥도의 차이 및 비옥한 토지의 한정, 수학체감의 법칙의 작용을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았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27번 가시죠. 자,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1번에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량의 제한, 수학체감 법칙의 작동을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았다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 다음에 28번에 가면은 1번 지문이 있죠. 차액지대는 토지의 위치를 중요시하고 비옥도하고는 무관하다 그랬으니까 얘는 틀렸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는 토지의 뭐가 비옥도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뒤로 넘기셔서 132페이지 가보세요. 자, 132페이지 가면 문제 31번이 있죠. 31번에 가면 박스 안에 기억이 있죠. 리카도는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학체감 현상으로 설명하고 토지의 질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의 차이로 보았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지금 1번 지문으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리카도의 차익지대 들어오잖아요. 지대 발생 원인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거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수업 시간에도 알려드린 거라고요. 그래서 이 농경지 지대론에서는 이걸 주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대 발생 원인을. 그죠? 이거 기억해야겠죠? 네. 그 다음에 튜넨의 위치 지대 있죠? 얘는 지대 발생 원인을 물어봤어요. 시장으로부터의 위치의 차이 있죠? 위치의 차이는 거리의 차이를 낳게 되고요. 거리의 차이는 수송비의 차이를 낳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즉 이 수송비의 크기에 의해서 지대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가깝게 위치하게 되면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죠. 그러면 수송비가 절약하는 대신에 지대가 비싸지죠. 근데 외곽을 나가게 되면 수송비가 커지니까 지대가 싸지죠. 그러니까 지대가 비싼 곳에서는 비싼 작물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심 안쪽에서는 집약적인 농업이, 외곽 나가면은 조방적인 농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차이에 따라서, 위치의 차이에 따라 수송비의 차이가 나오고 그 차이가 결국 지대의 차이를 낳게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 발생의 원인이라고요. 이건 제도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의 제도의 가장 큰 차이가 사유재산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제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토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위치나 비옥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대는 성립한다는 게 마르크스의 무슨 지대? 절대지대인 거죠. 절대지대.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 24번 문제 봐보세요. 24번. 24번에 보면 다음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지대라고 해놨죠. 자,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주의 때문에
받는 수입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절대지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위치나 비옥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대가 성립하니까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성립해야 하네요. 아, 여기도 지대가 성립하는 거예요. 얘네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렇죠? 한계지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를 해요. 한계지를 최열등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얘를 뭐라고 그런다? 그렇죠? 그러면 127페이지 가보세요. 자, 25번 문제 있죠? 예. 네. 거기 2번 지문에 보면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해놨죠. 그럼 틀렸잖아요. 최우등지가 됐든 최열등지가 됐든 어디든 무슨 지대는 성립하는 거예요. 절대 지대는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것만 알아도 그냥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읽는 순간에. 그리고 3번에 보면 튜넨의 입지론 나오죠.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뭐에 따라?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포인트 되는 걸 가지고 자꾸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정확하게 알면은 답을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깊은 내용까지는 안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6번이 있죠. 자, 2번에 하면 위치지대 나오죠. 지대 함수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지대가 점점 감소하는 함수죠.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럴 때 5번 지문을 보시면 독점지대설은 토지의 소유 자체를 지대 발생으로 원인으로 보며 차액지대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최열등지에 대한 지대 발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해놨죠. 그건 독점지대가 아닐 거 아니에요. 무슨 지대? 그 절대지대, 절대지대. 제목만 살짝 바꾼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 세 가지는 지대 발생의 원인에 초점을 두고 정리하는 게 포인트라고요. 물어보는 포인트가 틀리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입찰지대 있죠? 입찰지대라는 거는 뭐를 얘기를 해요? 입찰지대. 이거는요.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이거를 최대 지불 용액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 이상은 지불할 수 있다 없다. 지불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지불하고 나면 이 사람이 얻는 거는 정상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나면. 그래서 거기 25번의 4번 지문에 보면 입찰 지대설에서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토지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뒤로 넘어가시면요, 27번 문제 보시면, 자, 2번 지문에 위치 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락하겠죠. 그 다음에 3번의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 자체가 지대의 발생 요인이다. 그죠? 입찰 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용은 최고의 지대 지불 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차액 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리카도가 대표적인 고전학파 경제학자라고 그랬죠. 고전학파 경제학자는 지대를 뭐로 봤어요?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생산비로 본 게 아니라고요. 생산비로 본 건 신고전학파라고요. 그걸 답으로 유도한 거예요. 그거를. 그 다음에 28번에 가시면요,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죠. 그죠? 자, 그랬을 때 1번에 차액지대는 토지의 위치를 중요시하고 비옥도하고는 무관하다는 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차익지대는 뭐를 기초로 한 거예요? 비옥도, 비옥도를 중시한 거예요. 위치를 중시하는 건 누구예요? 위치. 튀넬이잖아요, 튀넬. 그래서 여기서 제가 왜 여기다 이거 설명할 때 학자들의 이름을 왜 다 쓰겠어요? 나오니까. 같이 나오잖아요. 리카도는 뭐를 중시했다, 튀넬은 뭐를,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고요. 학자하고 꼭 같이 정리를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죠. 여기 있는 준지대 있죠. 준지대. 준지대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지대예요? 이거.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로 이렇게 남아서 공부하시고 하는 게 뭐냐면 얘기하다가 준지대가 뭐야? 얘기 좀 해줘봐. 그럼 얘기할 때 보면은 머릿속에서 맴돌고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자꾸 가다듬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게 간결하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가 정리가 된 거예요. 시험에 이 합격하신 분들은요, 떨어지신 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60점 맞으면 합격이죠. 59점 맞으면 떨어지는 거죠. 이분들하고의 실력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날의 운이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세한 차이가 뭐냐면 합격을 한 분들은 어떻게든 간에 표현이 거칠든 뭐든 간에 설명을 해요. 뜻이 전달이 돼요. 상대방에게. 근데 알고는 있는데 표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거기에 따라 실수와 착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세네 개 실수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네다섯 개 실수하는 거예요. 그 차이에요, 그 차이. 그래서 당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꾸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서 대답을 맞든 틀리든 좋은 거예요. 입으로 자꾸 뱉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어 회화하려고 그러면 뭐 하라고 그래요? 자꾸 뱉어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 있으면 피하는 게 아니라 부딪혀가지고 자꾸 바디랭귀지 섞어가지고라도 대화를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없던 표현도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그죠? 이거는 기본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응? 설명할 수 있도록. 자, 마샬은요, 지대라는 게 순수 지대가 있고 준 지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토지와 같은 자연물에서 발생하는 지대 성격이고 이거는 우리 인간에서 만들어진 생산 요소 있죠. 기계라든가 건물 있죠. 여기서 만들어서 생긴 이윤에 대한 것을 준지대라고 한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랬었잖아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죠.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을 때 얘네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죠? 단기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건물은요? 얘도 못 늘린다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자연물이든 인간에서 만들어진 생산물이든 단기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제한적이라고요. 이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때 발생하는 이윤의 성격이 토지와 같은 자연물에서 발생하는 지대하고 유사하다고 해서 준지대라고 해준 거예요. 준이라는 표현은 뒤에 있는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대는 아닌데 지대에 준해서 우리가 취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장기가 되더라도 얘는 생산이 안 되죠. 얘는 생산이 돼서 단기적으로 발생한 이윤이 장기에는 소멸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준지대가 영구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틀리다고요. 응? 단기에만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만든 생산 요소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공급이 제한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윤의 성격을 준지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8번에 보시면 2번 지문에 준지대는 토지 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잉여로 영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33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32번이 있죠. 네. 마샬의 준지대로 나와 있죠. 2번 지문에 보면 준지대는 생산을 위해서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들로부터 얻는 소득이라는 얘기죠.
4번 지문에 보면 고정 생산 요소의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변동하지 않으니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준지대는 고정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에서 결정이 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제한적이니까 이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대의 성격에 준한다고 해서 준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5번 지문을 봤더니 준지대는 토지 외의 고정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영구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가지는 소득이라서 틀렸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제일 처음에 이걸 언급을 했다고요. 한 다음에 아까 우리가 풀었던 내용이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왼쪽에 31번 문제 가보시면 왼쪽에 31번의 박스에 보면 니은의 마셜 나오죠.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설명하고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 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으로 봤다는 거죠. 단기에만.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앞 페이지로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그 내용이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옳은 거 28번 문제에서 옳은 거 보게 되면요. 3번 지문이 있죠. 자, 절대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답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4번에 보면 경제지대라고 있죠.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되는 최소한의 지급액 있죠. 이건 경제지대가 아니라 전용수입이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경제지대라는 건요. 생산자의 총수입에서요. 전용수입을 뺀 나머지 차액이 뭐가 되고요. 경제지대가 되고 전용수입이라는 것은 특정한 이용에 계속해서 제공되게 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생산의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줬다고요. 그래서 이거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직 변호사가 구급 공무원 시험 봤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사법고시 연수원 출신의 현직 변호사가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다는 것은 응시했다는 것은 구급 공무원 분들의 만약에 연봉이 3천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해서 연봉을 얼마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3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사회적인 지위관 보편적인 사회적인 지위관계를 보면은 이 상태로 있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현재 용도에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전용 수입이라고요. 그럼 이 사람이 이걸 응시를 했다는 얘기는 최소한 이 수입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되지 않게 해서 현재 용도에 계속 사용하게 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가 바로 뭐다? 전용 수입이고 그거를 초과하는 이윤이 바로 뭐예요? 경제지대라는 거죠. 그래서 왜 제가 그랬잖아요. 대형 로펌의 스카우트에 간 변호사들은 연봉이 1억을 넘는다고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의 보수 대비 이 사람은 7천만 원을 더 받잖아요. 이렇게 더 받는 이유가 뭐냐면 대형 로펌에 스카우트에 간 사람들은요. 사법연수원 성적이 1, 2, 3등 이런 사람들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요. 그러니까는 높은 보수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작년에도 이 예를 들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그죠? 용어에 대한 구별 정도는 해두시는 게 낫다고. 예,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29번 있죠? 계산 문제 있죠? 예, 이거는 한번 나오고 안 나오는 건데 혹시 나와주면 이런 요령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게 튜넨의 위치지대 있죠? 튜넨의 위치지대에서 지대라는 건요. 생산물 가격에서요. 뭐를 빼고 생산비하고 뭐를 빼냐면 수송비를 빼요. 근데 요 수송비라는 게 단위 거리당 수송비에다가요. 이 거리를 곱해서 계산해요. 그러면 거기 문제가 뭐냐면요. 다음 편은 쌀, 우유, 사과 세 가지 상품에 1000평방미터당 연간 산출물의 시장 가격, 생산비용, 교통비용을 나타냈다고 되어 있죠.
상품의 생산지와 소비되는 도시까지의 거리가 19km인 지점에서도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 뭐냐 이거예요. 그죠? 그럼 제일 먼저 쌀을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쌀의 생산물 가격이 얼마예요? 150만 원이죠. 네, 생산비가 얼마예요? 여기서 수송비 빼줘야겠죠. 근데 키로당 수송비가 5만 원이죠. 근데 5만 원 곱하기 거리가 몇 킬로 그랬어요? 예. 네. 그러면 5만 원 곱하기 19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95만 원 나온다고요. 그러면 150에서 70 빼면은 80만 원 나오겠죠. 근데 95라는 얘기는 예, 마이너스 15잖아요. 그럼 이윤이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답이 2번이에요. 왜? 2번을 제외하고는 쌀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면 이거를 계산을 하고 논리를 아는 사람은 지문을 확인해 봤을 때 2번을 제외하고는 쌀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럼 답이 그냥 2번인 거죠. 이거를 그 밑에 있는 우유와 사과까지 계산하는 거는 무의미하죠.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무슨 요령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나와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 내용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등에 대해서 예, 우리가 정리를 이제 지대론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해보신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면은 어느 정도의 포인트 되는 것 정도는 확인할 수 있으시겠어요?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는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예, 33번에 가게 되면 도시공간 구조 이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요, 33번서부터 36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고로 여기도 그 뭐를 또 알아야 돼요? 누가 주장했느냐는 것 있죠? 작년 이 문제도 아주 쉽게 나온 거예요. 그죠? 자, 도시공간 구조 이론 있죠?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괜찮아, 김총각. 하나씩 늘려가면 되지. 그래도 거미집에서 그래도 선형이론 부채꼴로 넘어왔다는 게 얼마나 고무적인 현상이야. 그렇잖아?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이론? 이렇게 세 개 배웠죠? 그죠? 예. 자, 먼저 139페이지 가보세요. 139페이지 가면은 문제 36번이 있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공간 구조이론 물어봤죠. 미국의 도시경제학자인 호이트가 주장했다잖아요. 그건 무슨 이론이에요? 그다음에 그 작년에도 여기서 문제가 언급이 또 됐었어요. 작년에도. 자, 어디 가보시냐면 143페이지 가보세요. 143페이지 가시면 문제 40번 있죠. 다음 내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시공간 구조이론은 이렇게 물어봤죠. 마지막에 누가 주장했다고 해놨어요. 그럼 무슨 이론? 이건 틀리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왜 선생이 여기다가 왜 학자들 이름을 왜 계속 꾸준히 적어주겠냐고요. 기초로 내니까 적어주겠죠. 그렇죠? 얘도 예전에 문제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얘는 왜 단답형으로 나오기 쉽지 않냐면 얘가 항상 처음에 설명이 되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공부할 때 얘는 일단 익다고 해요. 귀에. 눈에 익기 때문에 버제스의 동심원 하면 그냥 동심원이라면 그냥 버제스인 거예요. 근데 얘들은 그 밑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한번 써먹고 얘 한번 써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애들 중에서도 박스의 리카도의 차액지대,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는 박스로 냈어요. 근데 튜넨의 위치대는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위치 그러면 튜넨이니까. 워낙 그 유명한 이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조금씩 이제 정리해 보시면은 여기도 충분히
내용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용 정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예. 다음 시간에 여기 33번 있죠? 하고 여기 끝나면은 입지론 다 끝나요. 예, 끝나고 다음 시간에 정책 있죠? 예, 여기를 이제 쭉 마무리하게 될 거예요. 그죠? 벌써 오늘이 몇 번째 수업한 거예요? 세 번 했어요, 세 번. 그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갈 길이 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협조를 조금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문제 하나 설명할 때 이걸 다 해주고 설명하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시간 많이 간다고요. 기본적인 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안다고 생각하고 진도를 나가줘야 우리가 이거 5주에 끝나기는 지금 물 건너간 거예요. 그죠? 이거.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요.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김종광.